행동, 클린 행동이죠. 클린 선거 시민 행동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이 배추잎 투표지, 제가 6.28 재검표 이후에 괴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괴 투표지, 배추잎 투표지, 인쇄된 투표지가 나왔는데 인쇄를 했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국민의 그 선거를 찬탈하고 투표지를 위증감했다라고 직접 증거물로 보고 저희가 바로 고발을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또 여러분들이 조금 참석하실 때까지 조금 또 모르신 분도 계실 테니까 이런 배추잎 투표지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그 배추잎 투표지 이게 이제 사전선거 그 사전선거 잉크젯 프린트 그러니까 앱손 TMC 3400으로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한 투표지입니다. 잉크젯 프린트. 그런데 이 잉크젯 프린트는 롤 용지로 이렇게 감겨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동그란 그리고 거죠. 뒤로 동그란 거. 동그란 그걸 용지가 장착시키는 그런 거죠. 납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롤지가 통째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쭉 일렬로 나가지 뭐두 장이 겹치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전혀 겹칠 수가 없습니다. 롤 용지는 용지 전체가 하나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절단이 되면 절단이 되고 난 다음에 다음 장을 인쇄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가 중첩 인쇄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 프린트 같은 경우는 출력이 되면 우리가 프린트를 사용해 보면 항상 상하 절단만 되는 거죠. 내려오면서 그죠. 지금 이롤 프린트, 이롤 프린트는 영수증 그 프린트로 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영수증이 쭉 나오면 철커덕하고 끊어버립니다. 자동 절단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하고 아래만 절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여기 그 투표지, 배추잎 투표지를 바라보면 절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절단되는 순간 인쇄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중첩이 되고 배출이 되지 않아서 중첩 인쇄되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절단이 됐는데 어떻게 다시 그 투표지를 집어넣지 않고 강제로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투표 이 파란색 투표지가 중첩 인쇄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 누구도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여러 가지 증거물 가운데서도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 가짜 사전투표지의 증거 목록 가운데서도 아주 좀 중요한 증거 목록에 속하겠네요. 대법원에서 증거물 그 증거 5번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지금 열람 복사를 요청을 했는데 열람 복사 요청을 한 이후에도 아직 묵묵부답으로 지금 대법원이 계속해서 지금 묵묵부답한 상태입니다. 7월 7일 날그 등사 요청을 했으니까 신청을 했으니까 그러면 한 23일 3주 4주째 접어들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슈아 님이 이 건에 대해서 또 자료 조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배추잎 투표제에 대한 부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아니 제가 뭐 오늘은 자료 조사를 따로 한건 없고요. 예. 미대위님 다 이제 조사를 하셨는데, 그래도 뭐 제가 할 얘기는 참 많습니다만, 예. 이제 저도 어쨌든 좀그 현장에 참관인으로 또 이제 같이 들어가서 직접 봤기 때문에요. 이제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진 투표 용지인데요. 뭐, 따로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나온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제 뭐, 특히 부정선거를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부 이상한 이제 유튜버라든지 그런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마치 이제 본인들이 직접 거기 들어갔었던 듯한 투로, 이렇게 안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굳이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그걸 또 국민들이 또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이제 직접 본 사람 말을 믿어야지 직접 가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그 말을 믿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이 현재 이그 모의로 지금 만든 건데요. 어떻게 몽타주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의 똑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조슈아님 보시죠. 이제 6월 28일 날
인천전 수국을 재검표가 시작돼서 6월 29일 날 아침 몇시 정도가 끝났습니까? 아침 7시 정도 아침 끝났습니다. 7시 아침, 예. 끝나시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소위 이것을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이런 몽타주 배추잎 투표지를 직접 이미지로 만드신 분이 조슈아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게 근데 이거를 그때는 아마 이게 이제 제가 직접 참관인으로 들어가서 원래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일을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해도 되는지 이제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이거 제가 제 기억대로 최대한 비슷하게 제가 제가 제작한 게 이게 맞습니다. 저 검찰 조사받으면 이렇게 단답형으로 잘 묻죠. 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억이 생생할 때 만드신 것 같은데 6월 29일, 그다음 30일입니까? 7월 1일 날 만들었습니까, 이거를? 아, 네. 그 다음 날, 밤에 이제 자다가 자기 전에 이제 그 인터넷 기사를 검색을 하다가요. 이제 그 대법원에서 아, 이제 막 기사가 조금씩 터져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0일, 30일. 30일 오후 3시부터 기사가 터져나왔거든요. 네, 투표지 그래서 문제 없다. 이게 이제 저는 사실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재검표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어떤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제 생각과는 다르게, 여론전이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런 이 분위기가 분명히 우리가 밀리는 분위기가 될 거고 대법원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몇몇 소수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서 뭐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전에서 많이 밀릴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정확한 네.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까지 이 표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커뮤니티에 여기저기 좀 퍼뜨리고 나서 예, 그렇게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금방 다 퍼져 있더라고요. 네. 6월, 그러니까 6월 30일 밤 무렵에 제작을 해가지고 7월 1일 새벽까지 이렇게 통과시키는데, 이 배추잎 투표지가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게 배추잎 투표지의 기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6월 30일 밤부터 7월 1일 새벽 사이에 아니, 탄생했다. 제가 이걸 6월 28일 밤에 아, 만들었습니다. 6월 28일 날. 예, 그리고 6월 원래 또 28일. 저한테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록색이 밑에 들어있는데 약간의 음영이 아, 약간 네. 있다. 그 부분도 네네. 설명해 주시죠. 아, 그게 이제 그러면은, 제가, 뭐, 좀 다른 얘기를 진행하시면요. 제가 예. 직접 만든 거를 이제, 오케이. 제가 지금 바로 띄워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그 새벽 3시 상황인데요. 이 배추잎 투표지를 발견하고 나서 사전선거입니다. 사전선거 이미 개표된 사전선거 그리고 이 사전선거의 투표지를 이런 투표지가 이렇게 섞여 나왔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원래는 정상적인 투표지는 이렇게 백매식 묶음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표는 따로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정 불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 표지는 이미 개표가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100장씩 딱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선거관리위원들이 이게 직접 판독을 하는, 지역 선거관리위원장들이, 유무효를 판정하는 별도의 표들은 따로 모여서 있어야 되는데, 이 표는, 그냥 정상인 표에 같이 묶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미디어이님, 지금 네. 그때 제가 참관인들한테 전해들은 이야기는, 그게 발견되었을 때그 자리에 참가한 여성 부장판사께서 급히 무슨 조치를 취했다. 이런데 그 상황 조금 더 리얼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조슈아님이 본 상황하고 미디어이님이 본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저는 좀 새벽 한 3시 무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새벽 3시 무렵 상당히 사람들이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할 때입니다. 새벽 3시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 한참 이렇게 재검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새벽 3시쯤에는 뭐 별다른 게 나오지 않을 정도,
상당히 초반에는 많이 이상한 부분이 나왔지만 한 새벽 3시 무렵에 뭐좀 잦아드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그 이상한 표가 나와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좀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표정이 굉장히 당황했고 이 표에 대해서 이 투표지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조슈아님의 얼굴을 제가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조슈아님의 얼굴이 상기된 얼굴이 기억납니다. 아주 그냥 이 표에 대해서 그냥 촬영을 해야 되고 또 뭔가를 해야 될것 같은 이렇게 다급한 얼굴을 하면서 이 투표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괴상한 괴투표지죠. 이것에 대해서 그냥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새벽 3시였으니까 그또 나머지 분들도 이게 조금 그 인지작용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 시간대는 나머지 분들은 또 이렇게 전혀 감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제가 요 근래에 한두편 정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이그 페이스북에다가 제 영상을 송 대표님도 이걸 좀 보고 아시라고 올렸더만 어제 가 보니까 그저 민경욱 대표가 이번에 공개한 참관인들이 찍은 변호사들이 찍은 모든 동영상을 재편집해 가지고 이준석 하태경 이래도 부정선거 아냐? 이걸 이제 올려드리려고 했더만 그걸 다 블락을 시켜놨더라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 페북에는 한두 개 올렸는데 그거는 나를 블락을 안 시키고 그래서 아마 이 송영길 당대표 측도 굉장히 민감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구나. 어떻든 간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데 1960년도에 3.15 부정선거가 터졌을 때그 사건이 거의 묻힐 뻔했습니다. 그런데 마산 앞바다에서 이주열 군이 최루탄을 맞은 그런 사진이 동아일보에서 특종 보도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배춧잎 훗날 4.15 부정선거가 만일 세상에 낱낱이 공개돼가지고 중범죄를 범한 사람들이 다 처벌을 받게 되면은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그 가운데서도 이주열 최루탄 맞은 사건에 필적할 정도가 바로 배춧잎 투표지 사전 투표지 인쇄된 사전 투표지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슈아님 말씀 조금 더 해주시죠. 요 모습이네. 여러분 잘 네.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지금 원래 조슈아님이 창조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6월 28일 날, 사실 그냥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재검표 그 전날에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이 잘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호사들도 준비가 잘 되셨는지, 아니면 뭐 기술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참관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이런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그 전날 1시간 반을 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재검표 들어가기 전에 1시간 반을 잤고요. 들어가서 거의 24시간 그냥 꼬박 센 거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의 이틀 동안 잠을 못잔 상황이었는데, 돌아와서도 잠깐 눈을 붙였는데도 이제 너무 걱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론전에서 우리가 이걸 승기를 잡으려면은 분명히 이 투표용지를 보여줘야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근데 급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다음날에 조금 더 하루 동안 여유를 두고서, 기억을 좀 더듬어가지고 조금 더 비슷하게 만들어 본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큰 차이는 없는데요. 이 테두리가 선명하지 않았고 좀 얼룩덜룩했는데요. 이것보다 좀더 얼룩덜룩 심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예, 좀 요렇게 얼룩덜룩했었고 테두리가 조금 희미했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고이제 재검표 전후 인천 연수구 재검표 참여 전에 조슈아님하고 제가 좀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 거 아니까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슈아님에게 이렇게 얼룩덜룩했다. 이게 인쇄의 특징이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해 준것 같은데 네. 이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이게 여기서 그날 재검표 때 나왔던 모든 그 불량 투표 용지의 공통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잉크젯 프린터나 뭐 프린터에서는 볼수 없었던 것들이고요. 인쇄업자들한테 물어보면 이 증상을 미리, 마치 그냥 본인들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 특징들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러고 보니 그 말이 맞네 라는 식으로 알게 이제 새롭게 좀그 상기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예, 그 중에 하나도 이런 거였습니다. 얼룩덜룩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딱그 얼룩덜룩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지금 그런 것들입니다. 조슈아님이
저 바실리아티브의 조슈아님 말씀이 원래 그 일본과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했을 때그 일본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 책이 국화와 칼이지 않습니까? 여류 미국 작가가 그분이 일본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일본을 오히려 일본을 가면은 더 개인적인 친문 때문에 영향을 받는 일본을 가지 않고도 그냥 대작을 남겼단 말이에요. 일본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쇄업자들은 이번에 한분 참가했는데 제가 방송을 내보내면 인쇄업에 계신 분들이 이야 말씀이 그 참가 안도 안 했는데 훤히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찬찬히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라. 이게 지금 동영상 상태가 돼가 나중에 역사의 한 페이지로 우리 정원들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제가 볼땐 중요한 그런 문제로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하신 부분 가운데 좀 떠오르는 건 없습니까? 조슈아님이나 미디어 A님이나. 저는 제가 예전에 학원할 때 인쇄를 직접 광고 인쇄물을 인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쇄소에 새벽에 을지로에서 제가 관찰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런 인쇄 바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앞에 판과 뒤에 인쇄물이 이제 바뀔 때 판을 갈죠. 판을 갈다 보면 이제 청소를 하게 됩니다. 청소하는데 이 판을 제대로 닦지 못할 경우에 이런 인쇄물들이 이렇게 바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인쇄물들은 버리게 되죠. 버리게 되는데, 제가 이런 인쇄물들, 중첩된 인쇄물들을 저도 인쇄소에서 많이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조슈아, 이렇게 님 봤다는 이 인쇄물도 저도 봤거든요. 저도 봤는데,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정함철 씨라든지, 정규재 씨라든지 전혀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런 투표지가 그냥 없을 것이다. 아니면 뭐, 음모론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도 분명히 딱 보고 첫눈에 아 저거는 인쇄한 바지다, 인쇄하다가 실수한 것이다. 저렇게 인쇄하다 보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실수를 하면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쇄를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인쇄를 하다 보면 중첩이 될수 있는 그래서 중간에 버려져야 될이 인쇄물이 실제로는 들어온 거죠. 결국 이제 범인들이 범죄 행각을 벌리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에 꼬투리를 남겨가 결국 사건이 파헤치는 경우가 많은데 조슈아님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댓글창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거 잠깐 답변만 드리고요. 뭐냐면은 여기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에 보면 청인이 있습니다. 네모난 이그 도장인데요. 이것이 지금 빨간색이냐, 뭐 혹시 흑백으로 회색이 그냥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이냐, 이걸 질문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게 기억이 안 납니다. 녹색이 희미한 게 이게 밑에 찍혀 있는 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긴 도장이 빨간색이었는지 회색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아마도 빨간색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빨간색이어도 큰 문제고요. 이게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이어도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제 이걸 문제 삼는 사람들이 사전투표지, 그러니까 프린트에서 나오는 형태의 어떤 인쇄가 잘못된 거냐, 프린트가 잘못된 거냐, 아니면 당일 투표에 대량 인쇄됐을 때의 합법적인 대량 인쇄에서의 어떤 특징인 거냐, 이걸 지금 문제 삼는 것 같은데요. 뭐 빨간색이든 회색이든 둘다 문제입니다. 이건 이래도 말이 안 되고 저래도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아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그 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찾아낸 건 아닙니다. 제가 찾아낸 건 아니고 그한 테이블에 이제 10명의 그 법원 그 직원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찾아서 앞에 있는 그 팀장인 임시 팀장이지만 뭐 부장판사 같습니다. 부장판사에 대해 갖다 주는데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저거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봤는데요.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 좀 특이하다. 이상하다. 요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컴퓨터 쪽을 하고 사실 이제 직업상 프린터를 고칠 일도 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이런 건 나올 수가 없고 불가능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든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진을 못 찍게 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걸 어떤 때는 또 찍으라고 했다가 어떤 때 찍지 말라고 했다가 오락가락 했기 때문에 그냥 뭐 미친 척하고 한번 찍어볼까 생각했는데 스마트폰을 꺼내자마자 뒤에 그 법원 경찰인가 뭐 경호원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찍지 말라고 제지를 하고 또 어디 화장실 갔다가 다시 와도 또 못 찍게 하고 이래버리니까 저는 완전히 찍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원래 이제 합법적으로 이게 원래 이게 공개 재판이 돼야 정상인 거고 그냥 다 찍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걸 좀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변호사를 설득을 했는데요. 이 변호사님은 한 번 옆에 다른 테이블에 있는 변호사를 불러와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해가지고 몇 명을 제가 설득을 했냐면 변호사를 5명을 설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 설득해서 이걸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변호사가 자기가 이걸 좀 직접 그 대법관한테 얘기를 해서 찍게 허락을 받아서 찍든지 아니면 그냥 막 찍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 뭔가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법관이라서 긴장을 하는 건지 어째서 그러는 건지 아니, 이게 제가 그거는 제가 정리해서 네. 말씀드리면 그때 한 새벽 3시 무렵에 페이스북으로 중계가 되어서 어떤 그 재검표 상황이 외부로 중계가 되어서 이미 그 대법원 판사님이 외부 촬영을 할 수 없도록 제재가 들어온 겁니다. 그때는 부장판사 허락하에서 그전에는 단 2시 무렵에는 부장판사 허락하에 촬영을 하도록 했었지만 한 3시 무렵부터는 이렇게 그 프로토콜을 바꾼 거죠. 약속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촬영을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한 변호사님만 이렇게 문수정 변호사님만 촬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촬영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저 투표지를 촬영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촬영을 허락받았는데 이미 저 투표지를 이미 그 봉투에 담아버린 거죠. 담아버려서 촬영을 못했던 것입니다. 예. 제가 참 이제 진행하면서 참 가슴에 그냥 정말 참 뭐라고 할까 좀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래 이런 거를 7월 7일 날 등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불구하고 그거를 또 천대엽 주심이 이번에 천대엽 주심 외에 3인의 대법관들은 정말 판단 잘해야 됩니다. 적당히 덮고 그냥 넘어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무슨 이 저 배준희 투표지를 촬영 허용하는데 7월 7일부터 뭐 23일씩이나 이렇게 갈 필요가 있냐 이야기죠. 어쨌든.